이쪽 바위섬에도 항상. 아, 저기네. 제가 앉아있다. 보여? 제가 뭐지? 저기, 저기 끝에. 아, 아, 보인다, 보인다. 우리나라 가마시리들 중에 주로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쇠가마시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해안도로 따라가다가 이런 바위섬 같은 데를 보면은 항상 쇠가마시들이 수십 마리씩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가 별로 없어요. 네다섯 마리 정도 앉아있고 뭐 그 사이사이에는 민물 가마시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바다비오리 두 쌍이 계속 잠수하면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어요. 바다비오리가 이름에 걸맞게 진짜 바다에서 주로 보이는 비오리들 중에 하나예요. 헤엄을 진짜 잘 치나 봐요. 파도가 이렇게 거센데도 계속 잠수를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없이 수영을 계속 하네요. 뭔가 좀 새는 많이 못 보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되게 가까이서 보는 게 뭔가 좀 뭐랄까 이걸 우리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여보세요? 아, 제가 들어갈게요. 뭐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뭐 좀? 새내색이 정말 많아. 새내색만 거의 한 1000마리. 1000마리요? 거의 다 새내색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얘는 흰줄박이? 두 마리. 아, 지금 계속 이렇게 먹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를 보게 될까? 조용하다. 바로 앞에 큰 회색 머리 앞에. 어? 되게 가까이 오는데? 근데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면 배가 뜰 수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낚싯배를 빌려가지고 바다 멀리 나와서 새를 보는 선상탐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선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일은 파도가 3m 정도로 매우 높으니 배를 띄울 수가 없다. 원래 계획했던 선상탐조를 취소하고 급하게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동해안탐조의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경부 울진에서부터 여기 강원도 고성까지 해안따라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갈매기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새가 진짜 없어요. 갈매기가 없어. 바다에 갈매기가 없어. 이게 아마도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기후변화, 날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 거랑 해변가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새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제가 매년 겨울마다 동해안 탐조를 오는데 이렇게 새가 없었던 거는 진짜로 처음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 영상마다 뭐 아 이런 거 처음이야 이거 보는 거 처음이야 이러는데 습관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처음 보기 때문에 처음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겹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해안 탐조가 대충 어떤 건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영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빠이.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한 군데를 더 들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잘했어요. 여기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괭이 갈매기랑 편제 갈매기랑 그리고 제가 이번 탐조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새 중 하나인 새가락 갈매기들이 앉아있어요.
들리길 진짜 잘했네. 아무튼 이번에 진짜 빠이 진짜 끝인 것 같아. 아, 드디어 여기서 좀 갈매기들을 발견했어요. 일단 대부분 보이는 것들이 제갈매기. 머리가 하얀 애도 제갈매기. 머리가 까무잡잡한 애도 제갈매기. 몸이 약간 회색인 애도 제갈매기. 일단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갈매기가 제갈매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 갈매기들의 연령대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품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큰 제갈매기나 수리갈매기나 다른 갈매기들도 있는데 이 종들 간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제갈매기밖에 없어가지고 큰 제갈매기랑 수리갈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데요. 그리고 여기 횟집 아저씨가 갈매기들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 봐, 저 봐. 거의 길고양이 될 수도 있네. 내가 밥을 주는 척 하면 똑똑해 안 속아. 미안 안 속네. 얘네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식당 사장님하고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지나가니까 막 엄청 반가운 얼굴로 애타게 먹이를 기다리는 표정으로 바라보네요. 진짜 웃겼다. 원래 이번 여정의 목표도 몽방울스랑 멋쟁이 소리였는데 좀 더 끌렸어요.